남편과 절친이 바람피는 모습을 상상한 재원. 쫓아가 머리채라도 잡고 싶지만 걔 어딨냐. 과거와 현재의 기억이 뒤섞이며 아무것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안 늦었지? 네. 겨우 멘탈을 부여잡고 급한 일을 처리하곤 괜찮아? 안 괜찮아. 아주 빨리 봐주고 싶어. 둘 다 죽여버리고 싶어. 이제 더 이상은 안 참아. 마음속에 칼을 품은 채 집으로 돌아온 그녀. 다음 주 부부 동반 모임 취소됐어. 영선이 남편이 바람폈대. 둘이 이혼할 건가 봐. 상상이 가? 어떤 기분일지? 우리 가족한텐 절대 생겨선 안 될 일이잖아. 그런데 딸과 놀아주던 재원은 낮에 아빠랑 어디 갔었어? 아빠 친구 만나러. 친구 누구? 몰라. 못 만났어. 아린이 말대로라면 오늘 순영과 윤지는 만난 적이 없었죠. 아이고, 여기가 아닌가 봐. 주소를 잘못 보냈대. 오 마이 갓. 재원의 마음은 다시 한번 혼란에 빠집니다. 남편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면서 집안에 CCTV를 설치하게 되죠. 아, 깜짝이야. 너 왜 이제 와? 기다렸는데. 얘기 좀 하죠. 윤진과 태호는 미국 유학 때부터 알던 사이. 태호야, 우리 오랜만에. 이제 그만해요, 선배. 여기서 멈추라고요. 태호는 윤진의 불륜을 이미 목격했었죠. 네가 지금 무슨 생각하는지 아는데 내가 만나는 사람 재원이 남편 아니라고. 그럼 윤진이 만나는 남자는 누구일까? 왜 이 남자는 계속해서 순영의 모습을 흉내내고 있을까? 드라마는 다시 한번 미스터리에 빠지는데요. 어때? 대표님 마음에 들어야 하잖아. 마음에 안 든다고 하면 뭐 다시 그리기라도 하게? 넌들 이런 식이야. 겉으로는 위해주는 척, 걱정해주는 척, 온갖 위선 다 떨면서 실상은 즐기고 있는 거잖아. 날 네 옆에 두고 네 성공을 과시하면서. 안쓰러웠던 적도 있었어. 몰래 돕고 싶게 됐고. 그땐 친구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런데 믿음을 짓밟아 놓고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너 지금 그런 말 하는 게. 그러니까 입 닥치라고. 불쌍한 척하지 말고. 한편 태주는 재원의 엄마 정미양의 죽음을 파헤치고 있었죠. 그날 응급실에서 일했던 의사를 만났거든요. 정미양 씨 실려 왔을 때 기억나세요? 네 번이네요. 마지막에는 이미 사망해서 왔지만. 농약을 맞췄다고 합니다. 당장 의사 준비해. 보호자는요? 여기요. 실수로 마신 거예요. 머리를 잡고 실수로 마신 거예요. 나중에 환자가 의식이 돌아왔을 때 같은 얘기를 했어요. 실수로 마신 거라고. 태주가 의심하는 사람은 개부인 창석. 반복적으로 음독을 했다면 자살하려고 마셨거나 죽이려고 일부러 먹였다는 건데. 근데 왜 둘 다 실수라고 했을까요? 의심을 만든 사람도 풀어줄 사람도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일부러 외면해왔던 고향집에 도착한 재원. 인적이 드문 도심 인근 야구장에서 도박을 벌인 이들이 경찰의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이들만 10명, 반돈만 수백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도박에 미쳐 집안을 내다버린 엄마 정미양. 괜찮아? 재원이 버틸 수 있었던 건 아버지의 헌신적인 사랑 덕분. 피는 섞이지 않았어도 아버지만큼은 믿고 싶었죠. 맞구나. 보험사에서 찾아왔었어요. 너 알고 있었냐? 그런데 창성 역시 마음고생이 심했던 눈치. 돈 어딨어? 모르면 미쳐. 돈만 생기면 집을 나가니. 통장이며 폐물이며 죄다 감추니까. 나 약 먹고 죽을 거야. 마음대로 해라고. 내놓으라고. 마음대로 해라고 그랬더니 진짜 농약을 집어마시더라. 이러다 사람 잡겠다 싶어. 달라는 걸 다 내줬어. 판돈이 필요할 때마다 농약을 마시며 협박을 일삼은 엄마. 몇 번이나 그랬어? 왜 말을 안 했어요? 평생 그 사람 뒤치다 그리한 너한테? 그러던 차에 누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알려줬어. 그걸로 네 엄마 빈 농장 갚았다. 남은 걸로는 작은 아파트 하나 샀고. 아빠가 잘못한 거야? 아니야. 이제 마지막 남은 의심은 보험금 받을 수 있다고 누가 알려줬어요? 허서방이야? 어떻게 알았어? 그 사람도 알고 있어요? 엄마 농약 먹고 응급실 실려갔던 거? 진통제 들어갔습니다. 응급실에 함께 있었던 순영. 그런데 그는 분명 거짓말을 했습니다. 엄마가 죽기 전에 응급실에 3번이나 실려갔었다고 그러더라.
그게 무슨... 순영은 왜 거짓말을 했을까? 한편 태호는 재원을 공격한 범인을 찾고 있었죠. 찾아서 확인하려고 왜 그런 짓을 했는지, 왜 나한테 덮어씌우려고 했는지. 그건 또 뭔 소리야? 근데 너 어떻게 찾으려고? 태호가 꺼내놓은 건 메모리 카드. 재원과 디자인으로 싸우던 카메라엔 그날의 사건이 찍혀있었죠. 카메라에 찍힌 범인은 태호도 알고 있던 사람.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백승규 지금 어디 있습니까? 두 사람 사귀는 거 압니다. 어디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급한 일이 있어서 원주 갈 거라고 했는데. 근데 대표님도 원주 가셨어요. 아버님 만나러. 급한 마음에 전화부터 해보지만 창석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재원. 태호는 원주로 냅다 뛰기 시작합니다. 조심히 가. 식사 거르지 마시고. 응? 그래. 그런데 재원을 보낸 창석은 윤미향의 사진을 떨어뜨리는데 그가 재원에게 말한 건 모두 새빨간 거짓말. 그는 윤미향의 죽음에 분명한 책임이 있습니다. 한편 재원은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는데요. 아무리 브레이크를 밟아도 멈추지 않는 차. 차 한 대는 겨우 피했지만 계속해서 위기가 다가오는데 우연히 재원의 차를 발견한 태호가 급히 따라붙고 대표님! 대표님 무슨 일이에요? 급히 차를 꺾어 옆 도로로 이동하는데 재원은 패닉에 빠져 운전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 결국 태호는 자신의 차로 재원의 차를 막아섭니다. 그런데 태호는 어떻게 알고 나타났을까? 블랙박스는? 꺼져 있었어요.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아무 이상 없었어. 오늘 누굴 우연히 만나기로 했다거나. 오늘 우연히 만난 사람은 바로 태호였죠. 근데 이게 4년 전이 처음이 아닌데 7년 전에도 입국했던 기록이 있어요. 넌 어떻게 알고 온 거야? 나중에 전부 확실해지면 그때 말할게요. 태호는 혼란스러워하는 재원을 위해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나 아직도 완전히 못 믿어. 지금은 아무도 믿을 수가 없어. 나 자신조차도. 재원의 멘탈은 점점 부셔지고 있습니다. 태호는 재원을 습격한 백승규를 찾아갔지만 그는 이미 사고를 당한 상태. 여기 오피스텔 옥상에서 사람이 떨어졌대요. 수술 끝났습니까? 아직이요. 그나마 떨어지면서 나무에 걸려서 목숨은 건진 거라고 하시네요. 이때 백승규의 폰이 울리기 시작하고 승규야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된 거냐니까 말이 없어. 어디서 들어본 듯한 이 목소리. 곧바로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목소리의 정체는 바로 순영이었죠. 여보세요? 다음날 태주는 윤진의 아버지를 만나러 갑니다. 가난한 학생들도 마음껏 꿈 펼칠 수 있도록 어른들이 도와줘야죠. 가장 기억에 남는 장학생 우리 모두가 아는 재원은 예인재단의 장학생 출신. 서 대표 맞아. 미술하고 싶다고 추천받아 왔는데 딱 보니 알겠더라고. 도끼, 깡다구 같은가. 오랜만입니다, 이 소장님. 한편 재원은 또다시 유문의 문자를 받는데요. 7년 전은 드래브의 성공 발판이 마련되면서 드래브 첫 번째 런칭 행사에 와주신 여러분 스토킹도 시작된 시기. 정신을 똑바로 차리려고 복용하던 약도 쓰레기통에 던져버립니다. 다음날 드래브의 중요한 간담회가 열리지만 내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밤새 스케치를 하다가 씻고 나온다는 생각. 대표님. 극도로 불안해 보이는 재원의 모습. 자, 그럼 이쯤에서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지 말아요. 행사는 이미 땜빵을 구한 상태.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오늘 이 자리가 나한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서 이래? 왜 내 일을 망치는 건데? 오늘 약 먹었어요. 재원이 그토록 숨기고 싶었던 정신병. 두통약 안 먹었죠? 넌 누구야? 약을 끊자마자 증상이 곧바로 심해진 것이죠. 약은 왜 안 먹었는데?
중독도 부작용도 겪어봤으니까. 복용량이랑 시간 철저하게 지키면 문제 없을 거라고 했잖아. 태호가 아는 것 같아. 내가 양극성 장애라는 거. 재원은 기분이 극단을 오가며 망상을 보는 양극성 장애 환자. 그녀는 망상과 현실을 정확히 구별할 수 없었죠. 사업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숨겨야만 했던 진실. 다음 날 출근한 재원은 평소처럼 남편을 감시하는데, 여보. 눈앞에 순영이 나타납니다. 믿을 수 없는 현실에 일단 집으로 달려가는 재원. 아니, 갑자기 왜 그러는 건데? 그런데 집에 들어서니 잠들어 있는 아린의 모습. 혹시 다른 사람 뭐 아무도 못 봤어요? 제가 왔을 땐 아린이 혼자였어요. 한 20분 정도 됐어요. 아니, 당신이 나한테 문자 했잖아. 아주머니 불렀으니까 당장 지금 회사로 오라고. 재원은 문자를 보낸 기억 자체가 없었죠. 혹시 망상이 다시 시작된 건 아닐까. 더 늦기 전에 찾아야겠어. 실종된 당신 형 말이야. 여기서 호치형 이름이 나와. 13살 때 부모님 이혼하고 30년 동안 연락 안 하고 지냈어. 나한테 가족은 당신하고 아린이 뿐이야. 지금 그 말 절대 잊지 마. 허치형에 관한 생각을 떨칠 수 없었던 그녀는, 네, 허치형이 그 마지막 주소지는 문자로 보내드렸고. 허치형을 추적해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의 집은 완전히 텅 빈 상태. 거긴 사람 안 살아요.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몸이 아파서 어디 큰 병원에 갔다는 얘기도 있고. 이 시각 태호는 순규의 폰을 뒤지고 있었죠. 저장도 안 된 번호로 통화를 했다고? 그것도 최근에 매우 자주. 누구 생각하는지 알아? 대표님 남편 허순영 교수. 근데 이 프로필에 등록된 이름은 허치형이야. 내가 만나는 사람 재원이 남편 아니라고. 그 사람 쌍둥이 형이야. 이때 재원의 비서는 남자친구 승규의 집에 갔다가, 늦은 시간에 죄송한데 말씀드릴 게 있어요. 김 비서한테 들었어. 백승규 사고 소식. 왜 나한테 말 안 했니? 확인이 필요해서요. 혹시 백승규랑 나한테 일어난 일이랑 관련 있음? 승규가 스토커예요. 그날 회사에 침입했던, 회사를 빠져나와 가장 먼저 통화한 사람은 허치형이고요. 백승규와 허치형의 이름은 재원을 극도로 불안하게 만드는데요. 유리 조각을 꽉 쥐는 그녀. 손 안에 피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과거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녀의 이름은 재원이 아닌 서윤진. 너 거기 피 체육복 빌려줄까? 권윤진과 처음으로 만난 미술실. 감출 필요 없어. 나도 이래. 아빠한테 맞았거든. 대회 나가서 2등 했다고. 재 수 없지. 똑같은 이름, 꼭 닮은 상처. 두 명의 소녀는 급격히 친해지기 시작하는데요. 뭐야? CCTV 보고 있어. 아, 재원아. 아, 진짜 왜 이래? 당신이 있어도 걱정돼. 계속해서 의심받던 순영도, 도대체 무슨 생각하고 있는 거냐고. 내가 네 오락가락하는 기분 언제까지 맞춰줘야 돼? 조금씩 지쳐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재원은 더 이상 참지 않습니다. 누구야? 너 요즘 만나는 사람 나한테 소개 안 시켜줘? 내가 왜? 남자친구 생기면 늘 보여줬었잖아. 보면 너희 다 놀랄 텐데. 그렇게 말하니까 더 궁금해지네. 한편 백승규와 허순영의 관계를 추적하던 태호는, 다음 학기부터 다시 강의하기로 해서 제가 정신이 없네요. 순영과 함께 찍은 승규의 사진을 봅니다. 제가 드래브에 추천했어요. 잘 많이 이끌어주시면. 그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살던 오피스텔 옥상에서 추락했거든요. 승규와의 관계를 추궁하는데, 대표님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있어요. 내일 학교에서 봬요. 약속된 시간에 승규가 오지 않자 전화를 걸었다는 이야기. 하지만 태호는 여전히 순영을 의심하고 있었죠. 혹시 뭐 아는 거 있어요? 결국 승규의 여자친구까지 찾아가는데, 아니, 나도 할 만큼 했다고요! 누군가에게 협박을 받고 있었다는 승규. 그게 언제예요? 날짜 기억해요? 이 시각 태준은 허치형의 뒤를 캐다가, 아니, 보는 눈도 많은데 진짜 이럴 거예요? 예? 아, 그래서 일리 불렀잖아. 내가 경찰서 안 가고. 과거의 동료였던 형사를 만나는데요. 그깟 푼돈 받은 거 그게 뭐 대수라고. 아니, 막말로 이제 형사도 뭣도 아니잖아. 보험이나 좀 잘 팔지. 이 시거리하다 옷까지 벗었으면서. 너 말이 많아졌다. 무자비하게 형사를 폭행하군. 너 이 사람 일주일 안에 좀 찾아봐봐. 그리고 너
너 말수 좀 줄여야겠다요. 죽어 나한테. 그런데 의문의 남자가 태주의 뒤를 쫓고 있었죠. 한편 재원이 출연한 프로그램이 대박을 치면서 방송에 노출된 제품은 전부 매진입니다. 내일부터 추가 인원을 투입해서 생산 라인을 최대로 늘릴 계획입니다. 홍보에 도움이 된다면 최대한 해야지. 억지로 행복한 가정을 연기하는 그녀의 내면은 더더욱 공허해집니다. 며칠이 지난 후 여보세요? 찾았어요, 허치 형. 문자로 주소 보내놨어요. 달려나가는 재원을 따라온 태호. 들어가줄게요. 그들이 도착한 곳은 한적한 요양병원. 좀 더 빨리 오시지. 여기서 머무는 내내 가족에게 버림받았다는 상처가 훨씬 더 커 보였거든요. 타요. 아무것도 묻지 않을게요. 그녀는 분명 태호에게 숨기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도 다 알 수는 없어. 한 입을 덮고 사는 부부 사이에도 비밀이라는 거는 있으니까. 현실의 지옥이라면 벗어나요. 제가 도울게요. 다음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그녀는 들어가도 되지? 윤진의 집에 쳐들어가는데요. 우리 집은 어떻게 알았어? 선생님께 저녁 대접하고 싶다고 말씀드렸더니 너도 데리고 오라고 주소 알려주셨어. 왜? 나랑 사이 틀어진 거 아버지한테 얘기라도 하려고? 너 그거 제일 싫어하잖아. 아버지 실망시키는 거. 가장 아픈 곳을 후벼파는 재원. 이거 내가 너무 늦었나? 최 학장님이 이번 미대 정교수 채용 기대도 된다고 하시네요. 윤진이 조교수 오래 했잖아요. 너무 밀어주는 거 아니야? 그럴 자격이나 돼? 이때 순영이 다가오고 구경이라도 난 듯 즐거워하는 재원. 그녀가 요양원에서 들었던 사실은 그래서 허치영 씨는 지금 어디 있나요?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동생이 와서 장례까지 치렀는데 30년 동안 연락 안 하고 지냈어. 그토록 믿고 싶었던 남편이 바로 거짓말쟁이. 윤진 씨 오랜만이에요? 네. 우리 윤진이도 허 교수 같은 사람 만나야 할 텐데. 걱정 마세요. 허 교수 만나고 있으니까. 아니, 뭐? 허 교수 같은 사람요? 윤진이 만나는 사람이 있거든요. 재원이 준비한 복수는 이제 시작입니다. 화가 잔뜩 난 윤진은 순영에게 전화를 하는데 나 잠깐 나갔다 와야겠다. 도대체 누굴 그렇게 찾는데? 허순영? 허치영? 이제 그만 정리해. 권윤진. TV조선 주말 드라마 나이 해피엔드. 3사화도 화려하게 떡밥을 뿌리며 끝났는데요. 본격적으로 미스터리가 진행되며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과거 이야기도 하나씩 풀려갈 텐데요. 저는 5, 6화 리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